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말라기 1장에서 4장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낙성식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공동체는 더는 우상을 섬기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결코 바칠 수 없는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버려야 할 정도로 더럽고 병들고 처치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제물이라고 바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나님과 자신을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말라기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81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음이라.
없었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폐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말라기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 에돔, 호렙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교만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열두 지파의 자손들, 곧 히브리 민족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이며 그의 후손들이 사해 남동쪽의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의 주요 성읍은 보스라, 셀라, 대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500년간의 사랑을 슬픈 대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 90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고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후에도 잠시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행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에서 치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절대 바치지 않을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병들고 저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문은 닫게 될지라도 모든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런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최악의 저주를 말씀하실 정도의 강력한 표현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똥은 반드시 성전 밖에서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셋째,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넷째,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율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 둘째, 제사장은 때로 전쟁 때 선봉에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역할. 셋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할. 넷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잘 가르침으로 용서, 긍휼, 사랑을 체험케 하는 통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십일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온전한 십일조 행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에 대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십일조가 잘 행해져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 약자들이 그만큼 배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제도의 필수 기초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귀한 공동체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의 백성들은 공의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며 공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정한 날, 즉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복과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심판과 구원, 진노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있게 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첫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둘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은 아쉬움을 남기고 긴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의미는 완전 포기가 아닌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그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